기도하고 금방 또 근심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예,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마음속으로 그런다. 목사님 건강해지실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면 잊어버리세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실 거지 뭐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 따라합시다. 기도의 근력을 키워라. 예, 항상 목사님께서 당신은 강단에 올라가면 꼭 찬양을 해. 그래야 설교에 50% 먹고 들어간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못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즘 여러분 어떤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입술에서 흘러나오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흘러나오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가에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먼저 찬양으로 점수 따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예, 쓰러질 것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왜? 그 이름에는 권세도, 능력도, 치유도, 회복도 있기 때문에, 구원도 있기 때문에,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워낙 운동 매니아들은 왜 운동을 하냐 하면 건강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너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중독이라는 게 걸려갖고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찌뿌둥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도전하면 끝까지 하지 못하고 수영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탁구도 쳐보고 근데 끝까지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왜? 싫어해서.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되니까요. 아 이게 근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 우리 몸에 근육이 줄어들면은 힘이 약해진답니다. 그리고 체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막 지치고 또 힘이 들게 되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감소가 되면 나쁜 영향을 주는데 운동 부족과 노화 등으로 근육이 급격히 감소되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폐렴, 호흡기 질환, 골절 이런 거. 그래서 근데 거기서 더 크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의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특히 폐경 여성의 이 근육 감소는 심장병, 뇌졸중,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을 높인답니다. 폐경 전 여성 적정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답니다. 제가 그 적정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시면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데 내가 어떤 단계에 딱 와서 뭔가 신호가 오면 거기에 대해 막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보니까 나는 운동을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생기는 게 여러분 저는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운동도 안 하고 허벅지 근육을 생기는 게 꿈이었으니 날로 먹는 거겠죠. 그래서 저번에 원중상 선교사님 오셨을 때 살도 빠지고 키도 커진다고 하니까 저는 허벅지에다가 손을 대고 근육은 생길지어다 막 근육은 생길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길래 운동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늦둥이 낳고 41에 낳았습니다. 제가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2시간 반 만에 낳았는데 성은이가 이제 우리 청년 중에 아기가 하나 나와요. 다음 주에 네가 다산의 여왕인지 아닌지 다 분별할 수 있다. 네가 아기를 순풍해버리면은 그 아기 낳는 체질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많이 낳아라. 네, 그렇거든요. 내 늦둥이를 이제 넣고 나니까 이게 막 골반도 틀어지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제일 좀 이렇게 내가 정말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뭐 몸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당뇨 수치가 최고치로 올라갔었어요. 아기 넣고. 그래서 목사님이 1년에 20만 원 끊는 아파트 헬스클럽을 등록해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 아무리 다녀도 그 바벨 하나 옮기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낑낑거리고 남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것도 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뇨 수치가 최고로 딱 올라간다니까 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상으로 돌아가면 안 해요. 사람들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낙하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잘 되면 안 해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프리카로 다녀와가지고 저보고 사모님 운동 좀 해, 운동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죠 권사님 이랬더니 아유 저요 우리 저 헬스클럽 저 할인한데 그 저기 저 1년치 끊으면은 돈 주고 이러면은 저것도 또 1년치 끊으면 막 세일한다잖아요. 이 여자들이 기가 얇아가지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할러 이렇게 해하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1년치는 끊으면 그 돈이 그 돈이야. 한 10만 원만 더 보태면. 그래서 끊어가지고 1년치 다닐 것 같은데 3개월을 항상 못 넘겼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는 우리 부목사님 와이프 집이 바로 앞이니까 제 남은 걸다 양도해 주니까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이 횟수로 하는 게 있다니까. 횟수로 이렇게 해서 100번을 끊으면 갈 때마다 하나씩 차감이 돼.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면서 운동을 해 그러는 거야. 근데 단 1년 안에 1년 안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싸게 나왔으니까 빨리 끊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권유로 100번을 끊었어요. 예, 100번을 끊었습니다.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래 운동을 싫어하니까 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나? 일주일에 한번 가니 안 가느니 못해. 가면 몸이 다 아프니까. 그랬는데 거기 있던 그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 막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금요일 날때막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이 늦으면 또 못해.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해. 이러다가 100번도 안 돼가지고 1년 다 지나가게 생긴 거야. 이게 돈 아깝게.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그 권사님의 이 얼굴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매니저가 아유, 회원님은 제가 알아서 예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예약을 해주시는지 일주일에 네 번을 예약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은 가는데 내가 24시간 전, 이렇게 24시간 전에 만약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그래가지고 가기 시작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70번을 했어요. 와, 1년 되기 전에 100번 날라가고 생겼어요. 또 끊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이 정말 잘 되고 근육이 붙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싶을 때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내 죽게 생겼어. 막 이러면 거기다 선생님이 그래. 두 개만 더 하세요. 두 개만. 두 개만 더 하세요. 두개할수 있어요. 못하겠어. 할수 있어요. 막 이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그래. 알았어요. 선생님 도와주신댔죠? 근데 안 도와줘. 근데 두 개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막 얼굴이 막 밝아가지고 막 숨이 펄떡펄떡거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잡아줄게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두개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니까 내가 그두 가지 두 개를 이제는 거뜬히 하더라는 거죠. 아, 참 신기한 게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참 명언이더라고요. 회원님, 그래, 예, 단체로 하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머니, 그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좀서 있는 것도 픽스러지고 힘이 없으니까, 허벅지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막 하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회원님, 그래서, 예, 머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몸이 할수 있는 것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과거의 경험과 실패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운동 싫어해. 응? 나는 할수 없어.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정해버린대요. 그런데 몸은 그것보다 몇 배를 더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70번 다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원중산 선교사님의 기도의 능력보다 더 기분 좋게 내 근육을 사랑합니다. 차론이를 항상 볼 때마다 네 다리 내 다, 네 다리 내 나라, 네 다리 내 나라, 네 다리가 엄마 다리 됐으면 좋겠다. 만지면 땅땅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엄마 싫어 내 다리 막 그래. 그러면 네 다리 내 나라, 네 다리. 근데 이제는 차로나 네 다리만 해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보디빌더들이 와
이렇게 역기를 들고 막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보디빌더가 있거든요. 예, 우리 집에도 박영민이라는 보디빌더가 있어가지고 그놈의 어깨 근육 한다고 으악 하다가 어깨 나갔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지도받아야 되는데 힘으로 막 하다가 왜? 그 근육 키우려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100마력의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15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도록 가부하를 걸어주면 엔진은 파괴된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요 10kg라는 그것을 했을 때 12kg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근육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육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운동이 좀 쉬워졌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한계를 딱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진짜 월요일날 옛날 같았으면 월요일날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샤론이 학교 보내놓고 이제 녹색 어머니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더 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아무리 피곤해도 샤론이 학교 보내놓고 얼른 움직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깨분해지는 거죠. 아, 이제 운동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00분이 다 돼가네.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기도의 근육이라는 일기를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들어보세요. 꾸준한 운동과는 거리가 먼 저는 정작 급하게 달려야 할 일이 있을 때 금방 지쳐버린다. 길게 버티지를 못한다. 기도에도 근육이 있단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도 않고 힘든 길도 가뿐히 달려나갈 수 있다. 아, 그 가뿐한 기분 정말 갖고 싶다. 오래오래 달려도 어려운 길과 만나도 지치지 않을 탄탄한 기도의 근육을 위해 이렇게 일기를 적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육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에도 지치지 않는 그런 근육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2020년 깊은 기도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돌파해 나가려면 기도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불이 임하셔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로 매일마다 충만함을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것이 즐겁고 영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하잖아요. 금방 어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기도를 쉬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다시 원위치가 되죠. 운동하다가 운동 안 하게 되면 다시 근육 빠집니다. 또 시험이 들어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는 기도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두세 시간 하면 영적 권세와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3시간 기도하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많으신 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3시간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쪼개서 내가 그래도 3시간만큼은 기도해야지. 아니 꼭 3시간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24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방언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분들은 3시간 기도가 아니라 24시간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앉아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싸울 때 여러분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낮에 설교처럼 길고 깊은 기도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3초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린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혼적인 자기 욕심에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면은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에 대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하다가 아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면 자기 소견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추수감사절에 생선 한 마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다 하면서도 이 선물을 어떻게 써야 되나?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그런데 그 생선은 구워 먹지도 삶아 먹지도 못하고 비벼서 없애버려야 되는 비누였습니다. 이거였지요. 아, 그런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제가 이걸 쓰려고 이제 비누가게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 너 네가 선물해준 비누 쓰고 있다. 이래가지고 선물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뜯었는데 이게 쓸 때마다 비늘을 긁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쉬익 하는데 향은 좋아. 쓸 때마다 이게 비늘이 벗겨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쓰다 되니까 두 번째 사진 쓰다 되니까 정어리가 됐어요. 정어리가. 그리고 또 쓰다 되니까 이제 저 코딱지만큼 생겨서 이제는 다 썼어요. 근데 제가요 샤워를 하다가 참 하나님은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촉이 항상 서 있으면요 어떤 사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저 샤워를 하다 갑자기 저 비누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힘이 많으면 비누각은 꼭 하나님의 그 손길이고 하나님의 그 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생생하는 그 팔팔거리는 그 조기 비누를 딱 썼을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다 네 뜻대로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쓰고 하니까 정어리 모양으로 하나님 품 안에 똑 들어온 거지. 그리고 또 쓰고 하니까 작아졌는데 그 쓰고가 뭐냐면 기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계속 기도로 깎아내리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더 기도하면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요 청년들하고 리더 수련회를 했습니다. 분위기도 한창 내고 조명도 넣고 아주 분위기를 냈는데 누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하나 헌신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청정이 될 때는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색깔이 탁 변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러면서 초록색이 돼서 한참 돌아 애들이 이제 많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공기가 안 좋겠어요. 누가 또 빵구도 꼈나 보지요. 그래서 막 색깔이 막 초록색이 막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또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늘 파란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파란색으로 그 청정함이 깨끗하게 운행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색깔이 탁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기청정기는 그 냄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파란색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돌려. 그래서
그래서 왜 초록색이 되냐 했더니 애들이 입 벌려서 찬양을 하니까 입냄새가 나가지고 한 25명이 찬양을 하니까 그 좁은 공간에 입냄새가 많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신호가 떴냐면 냄새 신호가 떴어요. 냄새. 입 닫으면 파란색, 입 열면 초록색.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정전기가요 초록색이 되잖아요. 더 열심히 돌아. 왜? 다시 깨끗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또 은혜 받았네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더 열심히 돌아야 돼, 기도로. 그래야 다시 청정해집니다. 아멘. 아, 이거 사실 중고등부 설교할 때 얘기해 주려고 한 건데 다 써먹어서 이제 할게 없네요. 중고등부 안 왔죠? 올해 여러분의 기도의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력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답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밥이다. 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의 기둥을 세우라고, 기도의 기둥을 세워서 나가자고 했는데 그 기둥의 기둥을 세우려면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임계점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필독서, 청년들에게는 올해 5권의 필독서를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읽어라.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성령의 사랑, 2번은 기도의 용사, 3번은 사랑의 중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김용광 전도사님이 지은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을 읽어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읽어라.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은 설교 100번 들어서 안 움직이는 것보다 그책한 권이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킬 거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임계점이 다다라야 이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시간 기도를 하면 자기를 이기는 기도를 하는 거다. 2시간을 기도하면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는 기도를 하는 거다.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 3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든지 아니면 아침 1시간, 저녁에 와서 2시간 하든지 아니면 버스 안에서 하든지 내가 적어도 3시간 이상 주님과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상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된다면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육이 붙어가지고 뭐든지 아까 그 자매처럼 어떤 일이 나한테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싶으시지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크게 깊은 기도로 무장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근력이 없으면요 거침없이 나갈 수도 없고 무장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놈의 근력이 있어야지 이게 똑바로 서 있죠. 허벅지 근력 하나 없는 것도 똑바로 못서 있는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아가씨들은 아가씨도 아니야. 다 아줌마들이더라고. 내가 제일 나이는 많긴 합디다마는 전부 다 몸매가 무슨 미스 코리아야. 아가씨인가?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애들이 뭐 6학년, 3학년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몸매가 엄청 좋네요. 근력이 빵빵하셔요. 그랬더니 4년 했어요. 이래. 내가 꿈이 생겼어요. 4년 하면 나도 저렇게 되나? 그래서 제가 육체의 근력도
튼튼하면 건강해지듯이 기도의 근력이 튼튼하면 우리는 뭐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치지 마라.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실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예.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듯이만 소리 지르세요. 안 일어나! 학교 안 가! 공부해야지! 컴퓨터 그만해! 다 하시죠? 그렇게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근력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무장하고 돌파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예. 내가 그러죠.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미천이 뭐냐? 여기에 삼성그룹 회장 아들 있냐? 국회의원 아들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런 애들이나 있어야 미천이라도 있다고 얘기하지. 우리는 미천이 없잖아. 기도가 미천이 돼야 돼. 스펙이 미천이 되면 안 돼. 돈이 미천이 되면 돼. 우리는 기도가 미천이 돼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너는 돈 많은 사람 소리 듣지 마. 능력 있는 사람 소리 듣지 마. 너는 기도하는 사람 소리 들어.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 저기 우리 정수철 집사님은 운동 선생님이시잖아요.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시죠. 체육 가르치는 선생님이 트레이너 아니겠어요? 운동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근육이 붙고 여기 근육이 붙고 중둔근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린 잘 모르지만. 근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저는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기도 트레이너구나. 나는 말씀을 전하는 트레이너구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트레이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근력이 붙겠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특히 이제 어제 우리 혜림이가 엄마 열심히 따라 쟤는 중고등학생인데 집사님이요. 집사님 여성교회 원래도 참석하더라 너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저녁 예배, 아침 예배, 금요 예배 막 오는데 제가 아유 저 녀석이 정말 성령 체험해야 될 텐데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성령 받고 싶은 사람 금요 차례 때 나오라고 하니까 혜림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때가 됐구나. 아유, 우리 혜림 집사님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혜림이한테 혜림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혜림이가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기도 트레이너라 했잖아요. 혜림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너한테 임하셔. 너 예수님 믿지? 이렇게 믿는데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지? 했대. 그럼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 근데 네가 있잖아. 입을 안 벌리면 선물을 못 주셔. 하나님이 방언의 선물을 주시거든. 근데 네가 입을 벌려야만 주시지. 그랬더니 엄청 조심스럽게 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혜림아 입을 더 크게 벌려야지. 하나님 소리는? 이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더 크게 혜림아 주여 해봐야지. 그러면서 해서 너 네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음악 소리 너무 커서 네 소리 옆에 아무도 안 들리니까 네 원래 모습을 보여줘. 이게 뭐야? 네 친구한테 소리 질러봐. 갑자기 주여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 트레이너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 크게 해야지. 주여. 그러니까 더 크게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방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감사하다 그래요.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근육을 붓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성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배창자가 땡길 때까지 목청을 크게 벌려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혀를 주장해 주시거든요. 아멘. 내 의지로 받으니까 아니만 거지. 조기 생각하세요. 조기. 네? 열심히 기도로 쓸어내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2020년 여러분 깊은 기도로 무장해서 거침없이 돌파해 나갑시다. 기도의 근력을 모두가 세워서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튼튼한 기도의 근력을 가지고 정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교회 악한 것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지으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안, 지지 않을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앵간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저는 아멘. 예, 의심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의 근력을 키우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아멘. 예, 밀어냅니다. 그 근력이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 건강도 찾아집니다.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승리하십시다. 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불 꺼주시고요. 주여 삼청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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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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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냥 한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일처럼 하지 마십시오. 특히 주의 종들 여러분 여긴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비천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천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목숨을 다하며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힘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목숨 아끼지 않겠노라 정성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소리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즐거움으로 자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변화되십시다. 이전의 과거의 신앙의 연륜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빼앗기지 마십시오. 호산나 외치며 주님 오실 하나님 그 자리를 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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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옆에 계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즐거움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치유, 자유, 구원, 권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생의 자랑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만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것만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사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근력을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 하나님 무장하고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